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시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9월달에 가장 힘들어하셨던 다섯 가지 문법 포인트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토익 공부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될 거고요. 항상 이제 탑5를 선정하는 기준은 9월달에 정기 토익의 문제를 이미 벌써 복원해서 변형해서 자체 제작한 자료로 네, 10월달 현장 강의에서 문제를 풀었고요. 학생들의 오답률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를 선정해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정기토익 출제가요, 문제인의식의 출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똑같은 문제는 반복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분명히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주 빈출되는 형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상해서 자료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저의 역할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습득해서 공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역할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든 간에 절대 저의 분석과 예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잘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토익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포인트 잘 네, 들어보세요. 자, 먼저 가장 많이 틀렸었던 1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답률이 74.4%나 되는 문제고요.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든 간에, 뭐현 강의든 아니면 뭐 유튜브 라이브 강의든 간에 제가 늘 동사 문제든 형용사 문제든 명사 문제든 어휘 문제는 항상 어디를 보라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오른쪽을 보라라고 말씀드리죠. 왜? 오른쪽에 용법이 있다. 내가 해석으로 헷갈릴 때는 항상 오른쪽을 참조하자. 오른쪽에 답이 있고 빛이 있고 용법이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동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타동사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에 목적어와의 의미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타동사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목적어 뒤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전지사, 이것도 의미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출제될 정도로 동사 오른쪽에 목적어, 그 뒤에 전명구까지 함께 해석적으로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Vice President 부사장님께서는 그 실행 가능한 insights, 통찰력을 빙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통찰력이라는 목적어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타동사가 되겠지만, 자, from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에서부터라는 출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massive amounts of data라고 해서 정말 그 광활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많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빙칸했습니다. 많은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빙칸했습니다. 자, 비번의 extract. 라는 것이요, 무언가를 뽑아내다라는 느낌의 동사예요. 뽑아내다, 추출하다, 발췌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뽑다, 기 때문에 뭐 추출하다라는 느낌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같은 느낌이죠. 발췌하다라는 느낌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네, 느낌이겠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something을 발췌하다, 무엇으로부터 네, something을 추출하다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ctionable insight를 from something으로부터 네, 추출했습니다. 발췌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accomplish. 얘는 성취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성취하다라는 것은 뭐 통찰력을 성취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지금 from이라는 것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accomplish라는 것은 뭐 goal, 목표를 성취하다라든지 아니면 task, 뭐 업무 같은 것들을 성취하다, 완수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이는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항상 잊지 마세요. 동사든 형용사든 명사든 답이 안 나올 때는 오른쪽을 보자. 오른쪽에 뭐가 있다? 용법이 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2위를 기록한 126번입니다. 오답률이 53.8%가 되겠는데요. 문두에서 컴마까지 수식어로 괄호 정리되고, 자, Miss Curry는 suspended. 유예시켰습니다. 모든 약속들을 유예시켰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이 정도로 해석이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일단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라는 해석이고요. once라는 것은 뭐뭐 하자마자라는 느낌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as well as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이게 품사를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등이 접속사처럼도 쓰이지만 전치사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as well as라는 것을 제가 10개 이상의 문헌을 찾아봤는데 네, 모든 책마다 설명들이 대동소이하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즉, 등이 접속사로 규정한 것도 있고, 아니면 전치사적으로 규정한 책도 있습니다. 즉, 그 정도로 조금 약간 정의 내리기 힘든 단어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뭐, 공통적으로 준등이 접속사 정도로, 영어로는 뭐, quasi coordinator,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준등 접속사라는 것은 등이 접속사처럼 쓰기도 하지만, 전치사나 아니면 접속사, 종속 접속사 정도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postponing이라는
동명사로 목적으로 받는 전치사적으로 쓰였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녀의 출장을 연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들을 유예시켰습니다. 중단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써 해석적으로 완벽한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B번의 once라는 것은요. 접속사로서 주어동사 절을 취하는데 이 주어동사라는 것을 축약시켜서 ing나 pp 형태의 분사로 줄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분사구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once 뒤에는 접속사 외에도 분사가 수반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once라는 것 해석적으로 약간 이래요. 그 as soon as가 뭐뭐 하자마자 라는 거죠. 딱 순간 찰나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fter이 뭐뭐 이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once라는 것은 이렇게 쭉 as soon as와 once까지 쭉 선을 그었을 때 이게 중간점이라고 했을 때 약간 이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at the moment 네, 그 순간의 의미를 담는 접속사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녀의 출장을 연기를 하자마자 연기를 했을 때 하자마자 그 순간 연기를 하자마자 네, 미스 카로이는 중단시켰습니다 라는 해석보다는 네, 뿐만 아니라 라는 A번이 훨씬 더 적절했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once라는 것은 분사구문으로 쓸 수 있긴 한데 once 뒤에 ing 형태는 조금 뭐랄까요? 조금 too heavy예요. 좀 과합니다. 원어민들이 보기에 조금 뭐랄까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although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양보절 접속사 although도 마찬가지예요. ing 형태를 붙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절대 아니에요. 네, 안 돼. 이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규정할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although ing도 원어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랄까요? 굉장히 unusual 하고요, occult 하고요, 뭐 contrived 하고요, too heavy 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once도 마찬가지요. 약간 뭐뭐 했을 때 하자마자라는 그 순간의 느낌에 가까운 접속사이기 때문에 ing랑 자주 붙여 쓰는 경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 안 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문법적으로 안 돼는 아니지만 그렇게 정말 잘 안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once pp라든지 although pp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거리낌 없이 쓸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형태들은 조금 뭐랄까 조금 불편합니다. 네. 자, 그 다음 121번입니다. 네, 이 단어 이것도 저희가 정말 많이 강조드리는 건데요. 매달 강조드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분들도 많을 건데요. tv로 끝나는 것들은 보통 형용사입니다. 보통 형용사지만 네, tv로 끝나는 명사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서 정기토에게 좋아하는 세 가지의 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이니셔티브고요. 뭐 계획이라든지 진취성, 발음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bjective, 목표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alternative가 있어요. 이건 대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토에게 정말 좋아하는 팁으로 끝나는 세 가지의 3대장 명사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initiative, objective, alternative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빈칸의 위치는 동사 기준으로 오른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 역할의 명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take initiative 이 표현에다가 형광표현으로 체크해 보시고요. 네,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우리 take initiative라는 것은 마치 수거처럼 쓰이기도 하는 건데요. 무언가의 진취성을 가지다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솔선수범하다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 진취성이라는 이 뜻, 뭐 주도권, 여러 가지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 별개의 뜻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 initiate라는 동사 자체가 원래 무언가를 시작하다, 착수하다, 개시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initial 이런 형용사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 처음에, 초기에 라는 처음의 느낌의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initiative라는 것도 같은 어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처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진취성,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하겠다라는 그 실행성, 주도권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ake initiative라는 것은 일종의 수거 표현으로서 주도권을 잡다 솔선수범을 하다라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죠? 네,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동사입니다. 오답률이 46.2%인데요. 1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해석 문제네요. The result은 not huge, 크지 않습니다만은 빈칸의 design,
정확하게 빈칸이 desig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ush planting이라는 것은 무성한 나무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것을 크게 보이도록 만든다라는 건데요. 자, 빈칸은 지금 정확하게 desig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내 정답이 C번으로 나와줘야 돼요. ingenious라는 것은 독창적인이라는 형용사로서 독창적인 디자인, 정말 자연스럽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instructive라는 것은 뭐 유용한이라든지 유익한 이런 뜻의 좋은 형용사긴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명사랑은 조금 그렇고요. 자, 이번에 preliminary, 이것도 많이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pre라는 접두사를 생각해보세요. 네, 이게 사전에 미리라는 접두사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하는 예비의 정도로 해석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예비 필수 과목, 어떠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뭐 대학원을 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 이런 느낌으로 쓰인 적도 있거든요. 뭐 preliminary course, 이 정도의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 쓰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용법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한 형용사니까 꼭 네, 기억하시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18번입니다. 역시 형용사 문제인데요. The company는 cannot achieve, 달성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자, of taking the number 3 slot in the world 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 slot이라는 것은 뭐 3위를 차지하는 게 되겠죠. 전 세계에서 3등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건데요. 자, 빈칸은 그 목표를 꾸며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번영하는, 번창하는 목표보다는 야망 있는 목표, 그죠? 야망적인, 야망의 목표라는 뜻으로서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뭐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라는 이런 네,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자, B번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9월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셨던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의 단어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시험까지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9월 시험이 굉장히 어렵었어요. 네, 그렇지만 항상 문제가 어렵다고 쪽박다리 아니고요. 반대로 문제가 쉽다고 대박다리 아니에요. 항상 이제 남들과 상대적인 점수로 채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쉽다고 대박다리, 어렵다고 쪽박다리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험을 조금 망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점수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네, 해야 할 것들을 하나 둘씩 하고 계시면 나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던 점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절대 점수 나오기 전까지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 주위에 토익 공부하는 친구에게 영상을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훨씬 더 열심히 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촌토익 1위 지성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